견성을 10번 밝히는데 8번째입니다. 제8 견견 불분이라 견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밝히겠다 말이죠. 번역에는 지금 페이지가 목차가 9로 되어 있죠. 64페이지 전반에 말했으니까 언제든지 그 하나 숫자가 더 많아진 거죠. 견은 나눌 수 없다는 것. 64페이지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이군요. 견성이라는 것은 물질을 보는데 물질 속에 견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해서 견성을 물질 속에서 어떤 것은 견성이라고 딱 이렇게 분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질 전체가 견 아닌 것이 없고 또 그렇다 해서 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 어떤 사물 하나 되지나 모든 외계의 물질을 보는데 보기는 보지만은 그 보는 견성 그 자체를 물질 속에서 가령 돌과 쇠가 이렇게 둘이 있다면 이것은 쇠고 이것은 돌이고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은 견성과 물질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견성은 나눌 수 없는 것을 밝히다는 말은 물질을 보지만은 물질 속에 견성은 어떤 거고 물질은 어떤 거라고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견성 자체는 치방세계를 포괄하고 있고 우주만법을 다 포함해서 만법하고 부직불리라 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법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광이 동료하여 형탈근진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육근육진이나 모든 사물을 떠나가지고 있지요. 초연한 가장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지요. 그래서 몸과 세계도 상관이 없고 죽고 사는데도 얽매이지 않는 거라요. 견성 자체는. 그런데 중생들은 그러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망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진심과 망심, 진심은 참마음이고 허망한 망심이 어떤 건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 망심을 주로 작용을 하고 망심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견문각지의 인식을 내면서 윤회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한 겁니다. 그걸 지금 밝힙니다. 밑에 보면은 그러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직불리의 도리인데 부직불리라. 부직불리의 의미를 안다면은 부직의 도리를 안다면 생사에 윤회할 것이 없고 분리의 도리를 안다면 열반에 막힐 것도 없죠. 그래서 견성은 여러 가지 만법과 만법이 내나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 따위죠.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할 것도. 견성은 우주만법. 여러 가지 그 물질과 물질을 보고 우주만법을 다 관찰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우주 만법과 부직이며 분리이다. 부직이란 말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직이고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말이죠. 또는 그렇다 해서 우주 만법하고 분리가 되어서 떠난 것도 아니거든. 우주 만법을 그대로 다 포괄하고 보기도 하고 분명히 알기도 하기 때문에 우주 만법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우주 만법 속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을 부직이라 하고 또 그걸 벗어나서 멀리 거리가 있어서 떠났다는 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리라고 합니다. 떠난 것이 아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말하였다. 구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견정이 견정이 바로 견성입니다. 반드시 나의 묘성일진단 나의 밝고 미묘한 본래의 순수이성 청정한 진여의 마음자리 묘한 성품일진단 그렇다면 지금 이 묘한 성품이 저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란 말은 자기 목전에 어떤 사물을 볼 때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묘한 성품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한 거죠. 사물을 볼 때 보는 그 견성 자체가 나 묘성이다면 묘성이 저 앞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이제 묻는 거죠. 견은 반드시 나 진일진단 견이라는 것은 견성이죠. 견성이 바로 나 진일진단 이 진짜가 아까 말한 묘성이죠. 묘성일진된 그 말입니다. 영엄경을 글자를 달리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착각하기 쉽죠. 아진이 바로 묘성이라 해야 되나. 아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성이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요자하고 이자하고 따가지고 아진이라고 했는데 아진은 바로 위에서 말한 묘성을 가리킨 거죠. 묘한 성품짜리. 그것은 뭐냐면 바로 견성을 말한 거죠. 견성이 곧 아진이라는 거죠. 나의 진성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의심나는 것은 뭐가 의심이 나냐면 밑에 이제 의심이 정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의심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견은 반드시 견성이 반드시 나의 진성이라면 나의 참 묘성일진단 지금 나의 지금 몸과 마음은 다시 이 어떠한 물건입니까? 그게 이제 의심이라요. 몸과 마음은 다시가 빠졌죠. 다시 하물이옵니까? 어떤 물건이옵니까? 하물은 번역해도 될 것을 번역을 안 해놨죠. 다시 어떤 물건이옵니까? 그게 이제 의심이죠. 견성이 나의 진성, 나의 묘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몸이나 또한 마음은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거요. 그것은 묘성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던져서 부처님께 묻는 거죠. 의심이 날만 하지요. 견성은 바로 그게 바로 묘성이라면 지금 저 몸과 마음은 묘성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또 견성하고 별개입니까? 묘성하고 상관없는 무슨 더부사리처럼 혹같이 붙어있는 존재입니까? 하고 지금 묻는 거죠. 지금 몸과 마음은 분별함에
7이 있거니와 몸과 마음은 분별함에 7이 있다 그 말이죠. 몸과 마음은 실물이 있다 말이죠. 실체가 있다 말이죠. 몸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몸이 있죠. 마음도 생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별함에 사실이 실체가 있거니와 그 말은 마음은 분별하고 몸도 것이 분별의 대상물이 되고 해서 실체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저 견은 분별이 없어서 저의 몸과는 다릅니다. 저 견은 별로 내 몸을 분별함이 없나이다. 지금 번역을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한데 저 견은 저 견성은 분별함이 없어서 나의 몸과 다릅니다 하는 그런 말 뜻으로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번역을 지금 그런 식으로 했죠. 여기도 눈문이 잘못된 거예요. 피견은 무변하여 우별하여 분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분변 아신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영암경 본문대로 적어놓고 토까지 달았습니다. 이제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말할 때 옛날 토는 입니다 합니다 그 말이죠. 합니다가 아니라 입니다 토입니다. 저 견은 분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 견이라고 이렇게 넉자를 두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견은 분별이 없어서 요거 여는 분별이 빠졌죠. 분자가 분변 아신이라 나의 몸과 분변한다. 여기서 분변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으로 지금 썼거든요. 분별별자와 다른 뜻으로 번역이 좀 서툴한 거죠. 사실은 저런 식으로 했으면 알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저 견은 요 견은 분별이 없어서 저의 몸과는 다릅니다. 그런 뜻이죠. 분변 아신이란 말은 분변이란 말은 다르다는 뜻이라요. 그런데 여기 번역에는 지금 저 결은 별로 내 몸을 분변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것도 뜻은 똑같죠. 견은 견성은 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말인데 뜻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말로 봐서는 조금 어색하지요. 어떻게 견이 내 몸을 분별 못하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색하죠. 문어신님 번역은 그냥 저견은 따로 내 몸을 분별함이 없습니다 하는 무별 밑에다 토를 안 단 거지요. 피견은 무별 분변 아신이라.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가려면 피견은 견무 분별하여 피견은 무별하여 이렇게 이제 토론 이렇게 달아야 되고 이어 아신입니다. 저 몸과는 다릅니다.
견은 견생이죠. 견성은 분별이 없어서 그런 뜻이죠. 개환수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몸과 마음이 분별하여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마음은 분별이 있고 견은 분별이 없어가지고 몸과 더불어 달라가지고 다른 물체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별것은 아닌데 글 자체가 조금 눈문을 잘 못 해놓으니까 뜻이 이렇게 어룽투룽하지요. 그 다음에 약실 아심이라 영아 근견인단. 만약 실로 나의 마음이라. 만일 저것이 참으로 내 마음이어서. 저것이란 말은 앞에 있는 견이죠. 아까 묘생이 현재 아전이라고 나왔죠. 금차 묘생이 현재 아전. 지금 이 아까 첫 줄에 첫 번에 할 때 묘한 성품이 묘생이 저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약실 아심이라 만약 실로 나의 마음이라 나로 하여금 지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견성은 참으로 있다고 몸은 나가 아니다 말. 아나는 지금 주장하는 결론이 바로 이거래요. 이제 견성은 나라고 볼 수가 있고 실화의 존재고 몸은 가라서 거짓 나라서 나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약실 아심이라 그것도 번역을 조금 서툴하게 됐죠. 약실나심. 이것도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약실이라고 하지 말고 견실아심이라고 차라리 이렇게 해버렸으면 약자를 빼고 견자로 해버렸으면 더 나을 긴데 말이에요. 견이 실로 나의 마음이라 나로 하여금 그 견이 나로 하여금 몸을 보게 하든지 사물을 보게 하든지 밖으로 만물을 보지요. 그런 다음에 견성은 참으로 나고 몸은 나가 아닌 허망한 존재 그것은 헛개비 같은 나가 아니다 말이죠. 이것도 가정이죠. 지금 꼭 안 하는 이 주장이 꼭 옳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찌 여래께서 먼저 힐란하여 말씀하신 물건이 능히 나를 본다고 하는 것과 다르겠나이까. 부처님께서 그 전에 저 위에서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건이 어떤 물질이 능히 나를 본다고 그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 바라옵건된 자비로 우리의 모르는 것을 저의 모르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개발하옵소서. 개발이란 말은 잘 열어서 깨우쳐 두옵소서. 그 전에 저 물릉 견화란 말이 나오지요. 물릉 견화. 물건이 능히 나를 본다고. 물건이 능히 나를 보고 내가 물건을 보아서 모든 것이 창란하겠구나 할 때 거기서 말씀하시던 그 말이죠. 그 전에 나왔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그 전에 저 위에서 이건 내 폐지수로 정해놓지 가있는데 물론 견아하고 아른견여 내가 능히 내가 사물을 보고 사물이 또 나를 본다고 그랬던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이죠. 그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 전에 뭐 어디서 체성이 혼자 봐여 알립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할 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물론 견아하고 뭐 그런 말이. 요 책에는 정맥수는 8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견물하고 무려 견여하면 체성이 혼자 봐여 지 아여 여여여와 병제 세간이 불성 알립하리라. 여섯 번째 제일 끝머리에 여섯 번째 그 견성을 밝히는 제일 끝머리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인데 이건 또 것이 이제 목차까지 또 다르니까 뭐 일곱 번째 되는가? 예? 이 지금 운하심 책으로는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인가? 어찌 돼요? 61페이지에 나왔잖아요. 그전 것을 다 까먹어가지고 모르니 61페이지 위에 문장, 한문 문장을 보세요. 번역 놔두고. 61페이지의 번역은 끝으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61페이지의 한문 문장으로는 석 줄 나와 있죠? 예? 우직 여금 견물지 시에 여기 견물하고 우려 견여하면 체성이 분잡아야 직 여여여와 병제 세간이 불성 알립이라는 그 문장에서 말한 거요. 거기에 나와 있죠. 먼저 칠란에서 말했다는 말은 여기 견물 무력 견여라고 했던 거. 이 문자이죠? 여기 우력견여라는 거 그 문장을 선소 난원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신라나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 선소 난원이라는 이 말씀이 여기 우력견여하고 여기 견여하고 뭐 하는
그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먼저 칠란하신, 칠란하여 따지고 말씀하신 물건이 등에 나를 본다. 물론 견하라고만 되어 있죠. 역자로 저가서는 역자인데 여기서는 능할령자로 고쳤죠. 예? 우리가 견여 글자를 한자 고쳤다는 말입니다. 예? 방금은 물론 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능할령자. 또 역자를 여기서는 또 바꿔가서 능할령자로 고쳤잖아요. 방융어 번역하는 솜씨가 원래 이렇게 찾고시 좀 같은 수로도 바꿔서 가고 글자도 한두 자 바꿔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문투라요. 글쓰는 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하니 웃는 내용입니다.